통제적인 부모로부터 양육이 되면 비슷하게 본인도 통제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더 큰 통제가 나에게 주어질까봐 자꾸 억압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삶의 주인공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의학 드라마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복선이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의학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의학 드라마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나 정신의학 관련된 부분, 특히 병동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묘하고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경험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상처가 되는 입원 자체가 트라우마처럼 경험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박보영 배우가 주인공이고요. 정신병동 간호사인데 원래는 내과 3년차 간호사지만 갑작스럽게 정신병동으로 부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타의에 의해서 옮겨지는 상황으로 묘사가 되고요. 그래서 내과와는 전혀 다른 정신병동 분위기를 경험하고 하지만 박보영 씨는 정다은이라는 극중 이름처럼 굉장히 정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정말 전인격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고 하지만 그가 가진 섬세함이 환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정신병동에서는 오히려 치료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행착오들을 경험해 가는 것이 정신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졌고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환자들의 개개인의 사정, 어떻게 이전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화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다은 간호사가 처음으로 정신병동에 와서 처음으로 배정받은 환자와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조울증이 처음 발병해서 조증사파가 발병해서 입원하게 된 4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정다은 간호사는 갑작스럽게 옮기게 되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전에 우영우 드라마처럼 자폐 환자가 내적으로 느끼는 복잡한 마음을 시각화해서 잘 표현한 것 그것과 비슷하게 이 조증 환자가 느끼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시각화해서 잘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자극에 의해서 폭발하듯이 거의 뭐 변신하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바뀌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마치 꿈속에서 지내는 듯한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하지만 현실이었고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는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묘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조울증 환자분들은 조증사파 이전에 우울사파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울한 시기, 스트레스 받는 시기, 침체된 시기, 위축된 시기는 본인도 잘 모르고 하지만 속으로 끙끙대고 주변에서는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조금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결국에는 조증사파가 나타나면서야 겉에서 티가 나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입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역시도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사람에는 마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조증 역시도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되고 에너지가 넘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자신감 넘치는 상태가 지나친 게 조증 사파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위축된 나를 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방어 기제 같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위축된 사파가 나타나는 게 흔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가 보기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던 어머니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살았던 삶이 환자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계속 이어졌고 결국에는 터졌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동에서도 정다은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중에
안정되고 나서는 본인이 한 행동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직접 물어봤는데 사실임을 확인하고 나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또 사과하고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묘사 역시도 조증을 경험한 환자분들이 보면은 참 공감할 만한, 그 가족들이 보면은 공감할 만한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1화에서 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조증 자체보다는 조증을 일으키게 된그 이면의 심리적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조울증도 마찬가지고, 그런 심리적인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타고난 기질, 생물학적인 원인, 기타 등등이 발현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 보는 것은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단순히 조울증을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한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흐름을 다루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오늘 구독자분들께도 그런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증 사파가 일어난 환자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통제적인 엄마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묘사하기를 우리 딸은 병이 날 이유가 없는 애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범생이었고, 좋은 대학에 갔고, 판사와 결혼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주치의에게 우리 딸이 이런 곳에서 치료받을 아이가 아니라면서 이제 부정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면회 시점에도 면회를 할때 우리 딸은 포도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포도를 싸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환자의 경험으로는 포도를 좋아하다가 목에 걸릴 뻔한 경험 이후로는 포도를 싫어하는데 엄마가 너는 포도를 좋아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세뇌시키고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흔한 통제적인 양육의 상징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부모에 의해서 주도되는 식습관이죠. 사람마다 다 음식에 대한 취향도 다르고 음식의 양에 대한 부분도 다르고 배고픔을 느끼는 타이밍도 다르고 포만감을 느끼는 것도 다 다른데 그거를 부모가 주도해서 너는 지금 이걸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픈 거고 이걸 너는 좋아하는 거고 이 정도 먹었으면 너는 배가 부른 거고 만족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점이 단연은 내가 주도적으로 음식을 먹는 즐거움, 선택하는 즐거움, 그다음에 배고픔을 느끼고 또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먹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이런 자기주도성의 느낌을 철저히 억압되는 거죠. 통제적인 부모로부터 양육이 되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마음으로 통제적이냐에 따라 다른데 아마도 이 환자의 보호자는 다계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해서 자식을 트로피 삼고, 우리 아이가 모범생이다, 좋은 대학 나왔다, 우리 사이가 판사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어필하는 게 인생의 어떤 패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분이 통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도 그런 부분들에 많이 억압이 되고요. 내가 뭔가 반대하고 싶어도, 거부하고 싶어도 더큰 통제가 나에게 주어질까봐 자꾸 억압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삶의 주인공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게 되는데요. 이 환자는 43세, 중년기의 초반에 해당됩니다.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점점 느껴지고, 시간의 한계가 느껴지고, 아마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내가 주도한 삶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무의식적인 갈등이 스멀스멀 올라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킹하는 현상인데요. 물론 조증 사파일 때는 망상이 흔하게 동반되기 때문에 그 망상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환자분은 색적 망상,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선 그렇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스토킹. 보통은 이 스토킹에 해당되는 색적 망상이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망상은 흔히 유명인사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조금은 독특하게 이 환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연히 술집에서 보게 된 바텐더에게 소위 꽂혀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망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스토킹 때문에
결국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소위 중년의 위기에는 신체적인 나의 한계, 어떤 외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느낌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자괴적 상처, 나르시스틱 인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아마도 이 환자에게는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갈등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위 음주가무라고 하는 쾌락에 포커스가 된 행동들을 많이 하지만 특히나 이 환자의 경우에는 매력적인 대상을 찾아서 나의 신체적인 매력을 어필하려고 하고 그게 또 투사가 되고 망상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식으로 색정망상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꼭 입원 치료가 아니어도 외래 치료 또 오랜 상담 치료를 하면서 점점 변해가는 그 과정을 마주하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인데요. 꽤 많은 경우에 그 변화라는 것이 주변 보호자, 가족에 의해서는 오히려 환영되지 않는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도 역시 그런 게 보이는데요. 주인공인 정다은 간호사가 이 환자에게 어머니가 주도하는 삶이 아닌 본인의 삶을 살도록 조금씩 권유하는 내용들, 도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도전을 받고 환자가 어머니의 면회를 거부하는 일이 생깁니다. 역시 어머니는 그 부분에서 충격을 받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왜 우리 애가 날 안 본대요? 무슨 치료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식으로 치료자를 비난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치료자에겐 굉장히 흔해요. 왜냐하면 본인 주체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고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 게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주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잘 묘사가 된 게 이 드라마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같이 보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금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한 화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일어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조증 사파로 입원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는 입원을 하고 초반에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를 오랫동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에서는 초반에 잠깐 그리고 금방 차분해지고 또 본인의 어떤 이면에 있는 깊이 있는 심리적 갈등까지도 발견을 하고 변화를 또 시도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다 나와요. 하지만 굉장히 이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입원 치료라는 것은 그런 변화를 도전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안정을 하도록 최대한 권유를 하고 면회도 그래서 초반에 꽤 오랫동안 제한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희망을 뭐 꺾기 위해서 이 드라마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전혀 아니라요. 정말 좋은 드라마인 것 같고 재밌고 하지만 자칫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그게 질환이든 어떤 본인의 심리적인 갈등이든 금방 짠하고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의 변화를 식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고요. 아주 천천히 방향도 틀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첨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새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1화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보시면서 다음 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화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